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 국민의 주권과 기본법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됐는데 올해로 꼭 70년이 됐습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해 민주국가와 함께 조선 왕조를 잇는 국가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다른 국경일과는 달리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유일한 국경일이라 의미가 더 깊습니다. 하지만 빨간 날, 즉 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차 제헌절이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는데요. 그로 인해 휴일이 많아지자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기념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공휴일로 정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헌법은 공기처럼 우리의 권리와 의무, 존재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또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잊혀졌던 제헌절의 의미, 오늘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